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입니다. 오늘 밤 9시 뉴스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. 싸움을 벌이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어? 왜냐면은 애가 저기 있는 거 보는데 근데 애가 단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.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려는 거 아니야.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.